아, 집에. 다시 방송이에요, 정말. 여기 뭐예요? 만만한 가족 프로그램인데. 자, 이번엔 우리 노유미 씨. 자, 노유미 씨 하면, 그,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이돌 원조 꽃미남이셨는데. 꽃미남이셨는데. 아, 저 이제 궁금한 게요. 네. 유민 씨가 엄마 머리 따라 한 거예요? 어머님이 유민 씨 머리 따라 한 거예요? 아, 근데 두 분이 너무 닮아서 그 헤어스타일이 같은 미녀 머리인데 같은 미녀 머리인데. 뒷모습 보면 아주머니 두 분 안 닮았어요. 뒷모습만 그래가지고. 얼굴 한번 같이 이렇게 보여요. 빵이네요. 유민 씨가 엄마, 어머니를 닮기 위해서 일부러 찌우신 거죠, 지금? 아, 이게 결혼하고 나서. 그 출산 이후에 급격하게 와이프가 이제 아이를 갖고 나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는데 저도 같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어요. 아~ 네. 혼자 외롭다고 그래가지고. 아, 입덧 같이 하는 남편들이 있던 얘기 저도 들었는데. 입덧을 제가 했어요. 네. 진짜요? 네. 그래서 산후조리원 가서 너무 밥을 너무 맛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조리원 갔더니 와이프는 살이 빠지고 제가 쪄가지고 나와요. 네, 미역국도 같이 먹고 몸에 좋은 것만 해주시더라고요. 조리원 들어갔더니. 그렇지. 거기서 나오는 게 젖이 많이 나오라고 나오는 음식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김보성 씨도 출산 이후로 약간 배가 좀 나오신 건가요? 김보성 씨 배는 의리 때문에. 의리에 또 이게. 대한민국은 이게 되게 결부시키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산후조리원, 여기는 의리. 백화 씨는 어머니 때문에 점점 말라가. 엄마가 뽑은 내 아들의 철없는 이야기 베스트 3를 공개합니다. 내 자녀의 헤드라인! 보성일보예요. 네. 보성. 이거 빨리 봐주세요. 네. 네. 자, 보성일보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야. 책가방의 책보다 땡땡땡이 더 많아 어머니의 한숨. 아, 뭘까요? 이게?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네. 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외모를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나오나요? 연장 쪽. 연장. 차라리는 무기를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거, 불량식품. 불량식품은 여기 접니다. 아, 그래요? 자, 보자, 정답. 자, 정답은요? 네. 짜잔. 자, 정답은요? 네. 짜잔. 짜잔. 신발. 아, 예. 왜 신발이 왜? 신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중학교 때 신발을 5개 가지고 다녔어요. 와. 일단 그 교문 통과할 때 신는. 아. 검정 운동화, 테니스화, 구두, 실내화, 싸울 때 신는 축구화. 어, 싸울 때? 싸울 때 신발을 다 신으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제가 그 몸집이 좀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치 큰 친구들하고 할 때는 잠깐 있어봐. 축구화 좀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책상을 따다다다다닥 밟고 퉁 떠가지고 기사님 앞 전에 막 날려서. 축구화 신을 때 맞았을 것 같은데 이미. 진짜가 근데 내가 아마 한 번밖에 안 줬어요. 아. 나 수천번 싸웠지만 딱 한 번 줬어요. 아니 수천번 신발 갈아주는 동안에 진짜 맞았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누구 대 누구 해가지고 이제 그 뒤칠판에다가 홍보를 하죠. 몇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수백 명이 이제 뭐 50원씩 이제 내고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도 있어요. 뒷동산으로 이제 가는 거죠. 아, 이게 그러면 이게 닭싸움 같은 건가요? 닭들이 싸우는 것처럼 일종의 일종의 약간 본인이 닭 되는 거잖아요. 보성닭. 거기서 이제 붙는 거죠. 그러면 어머님은 좀 속상하셨겠어요. 책보다 신발을 더 많이 사고 다니는데. 속상해요. 뭐라고 안 그러셨었어요? 뭐라고 안 그래. 이게 뭐라고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뭐라 그래서 듣질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 연습을 때부터. 마음으로. 네. 아무래도 한번 물어봐도 무조건 이거 뭐야 하면 으이! 그러니까. 반항. 굳이 뭐. 아니. 근데 신발 자주 여러 개 갖고 다니시고 그러신 분이 옷을 잘 안 갈아입으시고. 내가 봤을 때 비닐에 머리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가발 아닌데 가발? 어머니, 보성 씨가 선글라스 벗으면 되게 잘생겼거든요. 누나를 보고 싶다. 눈 보고 싶다. 누나를 보고 싶다. 눈 보고 싶다. 누나가 대본입니다.
이쪽도 아, 많이 어, 네. 못